기본적으로 먼저 사주를 받았는데 네. 앞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사주 안에 내가 일진에서는 역마가 있고 그리고 일진에서는 공망이 들어있지만 네. 지금 해운년이나 월궁에서는 합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 부모 또는 내 가족에 대한 이 연이 되게 끈끈해야 돼요. 네. 부모나 가족에 대한 연이 끈끈해야 되고 또 이것이 나한테는 관운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능력을 바랄 것 같으면 굉장히 관공서적인 그러한 직업군을 가지시는 게 본인한테는 맞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운기를 볼 것 같으면 이제 올해는 무언가 나한테 있어서 내가 조금 그동안에 망설였던 거 또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라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 열심히 성실히 일했던 것을 가을부터는 내가 인정을 받아서 무언가 승급이든 월급이 오르든 조금 나한테는 관운이 좀 따르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진행해온 일에 있어서 무언가 구체적으로 내 이름을 써가지고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해도 무방한 운기예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 어떠한 변화나 시작의 운기가 결과까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변화와 시작이고 내가 1년 정도 내년 이맘때쯤까지만 지금 무언가를 준비해서 시작한 일을 끌고 나가신다면 내년부터는 자리매김하시면서 본인 이름 석자가 더 뚜렷하고 확연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사실 본인하고 마주 앉아 있을 때 본인 얘기보다는 어떠한 여자 얘기가 자꾸 먼저 들어오거든. 아직 미혼이시죠? 그러면 나는 지금 본인을 상대로 지금 본인 얘기할 게 아니야. 본인이 궁금해서 오기보다는 어떤 여자를 나한테 물어보려 그러거든. 그 여자 혹시 알아요? 누군지? 제 첫째 누나입니다. 누나? 누나 사주랑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물어봐야 하는 여자는 누나고 지금 사주로 볼 것 같으면 이게 음력인가요? 네, 음력. 숨이 콱 막히면서 이분 네 미쳤다 미쳤죠 미쳤죠 제가 봐도 그랬습니다 발광이 났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10년 전부터 지배를 안 하거든요 자형도 미형도 그렇고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쫓아내가지고 제가 지금 데리고 있고 이제 군대 보냈고 그 뒤에 이상한 절을 작은 절을 운영하는 스님 여자 스님 여동생 스님 지시만 따르고 부모 둔 적 없다 그러고 엄마 아버지한테도 시발 막 하면서 욕도 하고 미쳤네요 저 시어머니가 또 무속이는 얘기 들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저한테 주셨던 네. 우리 그 사례자님께서 오실 때 본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여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내 누나시고 네. 지금 누나 사주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제가 탁 받는 게 숨을 쉴 수가 없어. 네. 그 이 사람은 발광 안 하면. 답답하다고 오히려 막 누군가 옆에서 식구들이 이렇게 가둬놓는다거나 뭔가 제지를 할 것 같으면 죽을 것만 같은 거를 느끼실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이 막 자야 하려고 들고 해서 결국엔 놔줘야 돼.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을묘생이니까 올해 49이에요? 이 사람이 38. 네. 11년 전쯤. 예. 38쯤에 신을 건드린 일이 있어요. 그때쯤에 그 절에를 갔습니다. 네. 거기서 무언가 조상제를 지냈든, 예. 아니면 무슨 면목에서 뭔가 일을 했겠죠.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 사람한테 대도 아닌 신이라고 막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물론 이 사람이 그때에는 인간적인 문제, 시댁에 대한 결혼 생활에 어떠한 되게 불편함, 마음 아픔, 힘듦 이런 것들이 가중돼서 아마 절간을 찾아갔을 거예요. 절에 갈 때는 엄마 아버지하고 저하고 누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여자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하고는 안 맞아갖고 제가 누나 가지마. 가게 된 경우가 왜 갔던 거예요 그때는? 유명하다기 하고 뭐 한번 물어보러 가. 그냥 물어보러? 예. 근데 이분 자체가 가정생활이 평화롭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누나는 그냥 따라갔었고 좀 물어본다고. 근데 그 여자 스님이 누나를 탁 줄이 쬐고 넌 내가 살려줄게. 그 한마디 뻑이 갔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누님께서 을묘생의 누님께서 이 사람이 39 그쯤에 알았습니다. 무언가 신을 건드리면서 신에 감겼어요. 그 시어머니가 무속이 일을 했는데 그거를 다니던 절에 그 스님이 산에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때쯤에. 하고 나서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에 완전히 감겨 버렸는데 이게 우리처럼 신당에 모시는 그런 신이 아니야. 네. 잡신에 완전히 감겨 버렸어. 보상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뭐 한둘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 정신이 들어왔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그 스님이라고 칭하기도 싫다. 그 땡중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냥은 너무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내가 혼자 느끼는 것을 내 형제, 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스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너무 괴롭다 보니까. 그런데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11년, 12년 전에 이 사람한테는 신이 감겼고 원래 결혼을 해서 살아오는 그 내내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 네. 부부 사이에서도 대접을 못 받았고 네. 시댁 문제로도 많이 힘들었고 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네. 사실 이분은 폭력도 보였거든. 그 매형한테서 언어폭력이든 그러면서 가슴에 상처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병신처럼 집안에서 되게 허접하게 누나를 대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을 예.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예. 또 집안에서 시집가기 전부터 맏누나잖아 첫째 누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 것을 취할 수가 없고 항상 내가 내 욕심을 낮추면서 집안의 부모님한테 동생들한테 그 입장에서 원래 어릴 때부터도 내 욕심 못 차리고 괄괄하지 못한 그런 분이셨는데 시집가서 그게 더해버린 거야. 네. 응. 더해버렸고 자식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내가 가정생활 끌고 나가야지 어떻게든 눈밖에 나지 말아야지 어떻게든 맞춰 살아야지 이렇게 저렇게 맞추려다 보니까 원치 않는 어디서 들어온 굴러먹은 신인지 몰라도 그 시점에 이 사람이 갑자기 잡신에 감겨버렸다. 네. 응. 꿈자리도 신란하고 이유 없는 병도 있고 마음에 그 불안증도 느끼다 보니까 지금 그 절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물어보려고 유명하다 해서 그 절을 찾아가게 됐는데 이 땡중이란 작자가 무슨 생각인지는 몰라도 얘한테서 그때 아마 그 절에 개척을 하고 있었든지 막 털을 조금 막 그 불가
3, 4년 됐을까? 그렇습니다. 그치? 그렇습니다. 그 절에 개척을 하고 있었던지 막 3, 4년 됐을 때였을 거야. 일손이 필요하고 머슴이 필요했어. 맞습니다. 지금 누나를 갖다가 식모. 맞아. 식모 머슴처럼 하는데 오히려 있잖아. 내가 조종하기 참... 아... 미치겠네 진짜. 지금은 그 절에 잘 안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도 자주 갑니까? 같은 아파트거든요. 누나 사는 아파트하고. 불려가. 에? 필요할 때마다 불려가. 맞습니다. 불려가. 어. 왜 상주를 안 시키는지 알아? 이 누나 병이 이제는 스님이 만지기에 너무 선을 넘어버렸어. 예전에는 누나가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허주잡신이 난리를 쳐서 스님 살려주세요 하면 스님이 뭔가를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귀신을 떼거나 어떻게 누르거나 청소를 시킨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귀신들을 달래다 보니까 사람 몸에 빙의되어 있는 귀신들이 버릇이 더럽게 들었네. 그 세월이 길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엔 초콜릿 하나만 줘도 귀신들이 스님이 초콜릿 하나 들고 가서 달래도 귀신들이 잠시 잠깐 이렇게 멈춰졌는데 이제는 누나한테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스님이 그때그때 무언가를 처방을 하는 것들이 안 먹혀.